미국 샌프란시스코, 여기에 재즈 뮤지션을 성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선 재즈 색소폰 연주자 존 콜트레인이 세인트 존 윌아이엠 콜트레인으로 불립니다. 교회도 그의 이름을 딴 존 콜트레인 교회인데요. 원래는 존 콜트레인을 신의 재림으로까지 여겼다고 합니다. 이후에 미국의 아프리카 정교회에 합류하는 조건으로 존 콜트레인을 신이 아닌 성인으로 변경해야 했고요. 1982년에 아프리카 정교회는 존 콜트레인을 성인으로 공표했다고 합니다. 그를 종교적으로 바라보는 건 이뿐이 아닙니다. 많은 재즈 뮤지션이 그의 음악이 너무나 신성해서 연주하기 부담스럽다 말하기도 하고, 그의 아내이자 뮤지션이었던 앨리스 콜트레인은 어느 한 앨범의 윤곽 작업을 마치고 2층에서 내려오는 그의 모습이 마치 산을 내려오는 모세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당시에 작업했다는 이 앨범, 그리고 너무나 신성하게 느껴진다는 이 앨범, 이건 존 콜트레인 교회의 기반이 된 앨범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A Love Supreme입니다. 1926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태어난 존 콜트레인은 1967년에 40세라는 대단히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짧은 삶, 짧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재즈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의 앨범 대부분이 걸작에서 명작의 대열에 포함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작품이 바로 A Love Supreme입니다. 이렇게나 신성하다는 앨범을 만들었고,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존 콜트레인은 사실 신성함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헤로인, 알코올 중독자였죠. 안타깝게도 이 때문에 그는 1950년대에 활동했던 한 밴드에서 해고되고 맙니다. 그 밴드는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재즈 뮤지션인 마일스 데이비스의 밴드였는데요. 그의 밴드에서 연주한다는 건 대단히 큰 기회였죠. 1955년부터 그의 밴드에서 색소폰을 연주했고, 마일스 데이비스도 그가 정말 훌륭한 연주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헤로인 중독으로 인해 존 콜트레인이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참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1957년 존 콜트레인에게 자신의 밴드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죠. 이는 존 콜트레인에게 크나큰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밴드에서 버림받았다는 상처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직장을 잃었다는 점도 크게 다가왔죠. 이는 헤로인 중독에서 탈출하기로 마음먹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재활시설이나 병동에 들어가지 않았고 자신의 집에 스스로를 가두고 버텨내는 쪽을 택했죠. 그는 굉장히 괴로워했고 마치 죽을 것처럼 보이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1940년대 말부터 약 10년 동안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했던 헤로인 중독을 마침내 끊는 데 성공하고 맙니다. 이에 관해 그는 A Love Supreme 앨범에 이런 글을 직접 써놨습니다. 1957년에 나는 신의 은총으로 영적인 깨달음을 경험했고, 이는 더욱 풍요롭고 풍성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게 했다. 195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헤로인 중독, 그리고 그걸 극복해내는 과정을 암시한다는 건 아주 쉽게 유추할 수 있죠.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은 그는 실제로 한층 더 성장했습니다. 좋아진 체력과 엄청난 창작력을 바탕으로 앨범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957년에 자신의 첫 앨범 콜트레인을 발표했고, 1958년 블루트레인, 1960년 자이언트 스텝스 같은 앨범들은 유명 연주자의 사이드맨이 아닌 리더로서, 그리고 독립적인 재즈 뮤지션으로서 존 콜트레인을 우뚝 서게 했죠. 더불어 1961년에 발표한 My Favorite Things가 대중적으로 히트하며 그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그는 운명의 밴드를 완성하게 됩니다. 피아니스트 맥코이 타이너, 베이시스트 지미 게리슨, 드러머 엘빈 존스라는 역대급 연주자들을 포함시킨 존 콜트레인 클래식 쿼텟이 완성된 거죠. 이들과 함께 존 콜트레인은 자신의 음악적 상상력과 창조성, 실험정신을 소리로 옮겨내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서정적인 연주도 들려줬고 말이죠. 예술가로서, 그리고 인기 음악가로서 모두 성공적이었던 존 콜트레인은 1964년 다음 단계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위대한 사랑을 노래할 음악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 위대한 사랑은 자신을 구원한 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난
romantic love, not carnal love, but the idea of a divine connection, a divine love. And, you know, different cultures would say namaste, you know, the idea that the divine spirit lives within. Even in the New Testament, in Luke, you know, you have that famous, very famous phrase about the kingdom of God lies within. It's not in structures of brick or concrete. 그에게 신은 특정한 종교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집안 출신이었지만 그의 첫 아내 나이마는 무슬림이었고 이 작업을 할 당시의 아내였던 앨리스는 훗날 힌두교로 개종하기에 이르죠. 이미 이때 존 콜트레인은 힌두교를 비롯한 동양 종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한 신은 특정한 종교를 향하는 것이 아닌 모든 종교 위에 어떠한 존재를 향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네요. 신을 향한 사랑과 감사, 이것을 재즈로 표현하기 위해 존 콜트레인은 자신의 집 2층에 틀어박혀서 작업했습니다. 마침내 그 윤곽 작업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그는 대단히 흡족해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이 가득했고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내 앨리스는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 같았다고 말했다고 하죠. 그는 자신의 밴드 멤버 3명을 스튜디오로 불렀습니다. 스튜디오는 최대한 어둡게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멤버들은 존 콜트레인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저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짐작할 뿐이었죠. 그가 멤버들에게 제시한 가이드라인도 아주 구체적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연주자들이었고 탁월한 즉흥 연주자들이었기에 존 콜트레인의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앨범이 바로 A Love Supreme, 신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담은 작품이었죠. 이 앨범은 4개의 파트로 이루어진 하나의 곡입니다. 마치 교향곡의 4개의 악장이 하나의 모음곡을 이루듯이 말이죠. If you listen to it, it sounds very much like a church service. It has these sections of what happens in a black church on a Sunday morning. You open up with this very warm benediction, welcome, it's so good to see you, how's everybody doing, did you have a good week? You know, it has that kind of spirit. Then it becomes very impassioned, and it's like the preacher is delivering his sermon, or her sermon, you know. It could be anyone, but you feel this intensity of a message being delivered. You know, I have something to say, and I hope you're paying attention, because I want you to understand this message I'm giving you. And then it kind of pulls back in its energy a little bit and you get the A Love Supreme mantra. And that's really what it is. It's a mantra. You repeat the phrase again and again. And it's the same four notes. And that construction, and then, of course, it slowly fades into the music of the next section. But that's a brilliant example of Coltrane trying to put his own experience from the black church with his new message of universality, a love supreme. 웅장하게 시작되는 첫 번째 파트 Acknowledgement를 지나 두 번째 파트 Resolution과 세 번째 파트 Persuance에서는 존 콜트레인이 1960년대 초반부터 해왔던 재즈의 전통을 따른 연주를 들려줍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파트인 싸움에 들어서는 완전히 다른 음악으로 돌변하죠. 시편, 찬송가라는 의미의 싸움에서 그는 대단히 감정적인 연주를 펼칩니다. A Love Supreme 앨범에는 존 콜트레인이 직접 쓴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쌈은 이 시를 색소폰으로 읽는 곡입니다. 그렇기에 이 곡에서 존 콜트레인은 연주했다기보다는 노래하는 편에 가깝죠. Thank you.
앨범에 담긴 웅장함과 종교적 숭고함은 재즈 쿼텟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동시에 재즈적인 것과 존 콜트레인만의 색깔과 철학을 모두 담아내며 위대한 걸작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평론가들은 역대 최고의 음악이라 찬사를 보냈고 대중들에게서도 사랑을 받으며 상업적 성공까지 이뤄냈죠. 평소에 존 콜트레인의 앨범은 평균적으로 3만 장 정도가 팔렸다고 하는데 이 앨범은 5년 동안 무려 50만 장이 넘게 팔려나갔을 정도였으니까요. 보통의 음악가에게 이런 히트곡이 있다면 공연장에서 자주 연주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리만큼 존 콜트레인은 그러지 않았죠. 알려진 라이브 녹음은 1965년 프랑스의 앙티브 재즈 페스티벌에서 연주한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1965년에 녹음된 버전이 하나 더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965년 10월 2일 시애틀의 펜트하우스 재즈클럽에서 녹음을 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로부터 이틀 전인 9월 30일 같은 장소에서 다른 곡을 녹음한 앨범 라이브 인 시애틀은 1971년에 진작 발매됐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이틀 뒤에 녹음한 A Love Supreme은 왜 56년 동안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Because we didn't know about it. It was privately recorded. The other recordings were recorded by John Coltrane paid for it. He actually brought in an engineer. It was done with a different set of tape decks and was done more professionally. The engineer that he used was actually a local guy in Seattle. Who had been a drummer in like country and pop bands, but he developed this studio and recording service, and so John Coltrane hired him for the music that became Live in Seattle. But the Saturday show was recorded privately by Joe Brazil. So what this means is that they used the system. The microphones, the tape deck that was already in the club. But what was very unusual is that there was only one copy of this tape. Joe Brazil never made other copies and gave them out. It sat with Joe Brazil until he passed away. And it was because of a connection between a researcher in Seattle and the widow of Joe Brazil that they found the tape. Joe Brazil was not a big name, you know? He wasn't known to anyone but the Seattle community. I talked to some people who knew Joe Brazil, like Rufus Reed, you know, the bassist. And he goes, oh yeah, I've heard that tape. He played it for me. It was never a secret. It was just hiding in the open. And Joe Brazil never made a big thing of it. And he didn't see the need for making it public. So hiding in the open, that's how I say it. You know, if somebody had, when Joe Brazil was still alive, if somebody had gone up to Joe and said, hey, that's some gold you're sitting on there. You know, we should do something with it. But nobody ever did. 다행히도 이 녹음은 2021년 10월 22일 앨범 A Love Supreme Live in Seattle로 발매되었습니다. 이 앨범은 오리지널 버전보다 몇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 작품입니다. 그가 당시에 심취해 있었던 더욱 자유로운 즉흥 연주, 그러니까 아방가르드 재즈와 프리 재즈의 요소가 가미된 작품이죠. 이 녹음은 A Love Supreme으로 커리어 최고점에 선 그가 다음 음악 세계로 넘어가려는 시기의 음악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악 세계는 그의 기대만큼 펼쳐지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67년, 간암으로 인해 40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말이죠. 만약 존 콜트레인이 더 오래 살았다면 어떤 음악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레전드로서 존경을 받았을까요? I think that with John Coltrane, the next step for him would have been electronic music like Miles. He would have found a way. Let's say John Coltrane was still alive in 1975. By then, every jazz musician was working somehow with electric bass or electric keyboards, etc. It would have been wonderful to hear that kind of music, the music he was doing with amplification and with electric guitars. I'm convinced that
given, you know, the mind of John Coltrane, that he was open and always experimenting, that yes, he would have been open to the idea of where everyone was kind of moving using electronic music. He had an audience. He had a dedicated generation and generations by that point of people who were very much following him and seeing him as a leader figure. He was holding the flag and people were following behind him into the future of the music. I don't think he would have lost many people, you know, by the 70s, whatever he was going to do. So yeah, he would continue to be an influence. His name, you know, was so important.